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근 각처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내주어서 이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모습을 감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때면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련히 떠오르는 그런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2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13년, 14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전도사 사역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용인 신가,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면 신가이라고 보이죠. 거기서 마지막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목사 안 되겠다고, 아이고 목사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나까지 뭐 그렇게 끼어들까. 전도사 사역하면서 그래서 그냥 다른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 이루가는 것도 괜찮지. 그게 이제 합동체인데 중심대죠. 거기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1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는 지금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금요일날 집이 머니까 금요일날 갔다가 거기에 원룸에서 자고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못하겠어, 그냥. 이게. 왜 그럴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 무슨 나이는 뭐지? 뭐, 그, 아까 우리 서창희 강사님 마음 하나라고 하는데 아마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참 됐는데 내가 내 나이 때문에 그런가? 아,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하면서, 아, 여기서 그만 하라나 보다. 여기서 전도사, 부교육자 사역은 이제 금방 그냥 하라나 보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 사역을 감리교에서 하다가 장로교에서 하다가 순복교에서 음악 전도사로 있다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온갖 곳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가서 뭐 하는 얘기인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없고 그냥 캄캄합니다. 전도사 사림이 뭐 얼마 돼요? 그냥 사실 그거 책값하고 막 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 아니 저기 청평에 있는 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거기로 혼자 가서 금식기도를 일주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 단어가 떠올라. 그래서 이게 뭔 단어인가? 명도. 아니 이게 명도? 밝을 명자에다가 길도자. 도를 밝혀라. 진리를 밝혀라. 명자라고 하는 것이 밝히다는 뜻도 있고 깨닫다는 뜻도 있고 아, 네, 그래, 진리를 밝혀. 집을 뭐, 밝힐 게 있어야 밝히지. 내가 뭘 안다고 뭘 밝혀. 아, 무슨, 명도라는 이름을 하나 얻었어. 그래서, 아, 그래, 진리를 밝혀야 되나?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이것은 부여잡고, 내 생명 내걸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때부터 말씀과 실험을 하기를 10년, 20년 동안 계속 실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명도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다가 충격을 또 하나 받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한창 그때 창세기 강의를 쭉 하다가 어떤 한 60 정도 되신 분이 목사님 아예 예, 질문 있습니다. 아예 질문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그 성령과 성신의 차이를 압니까? 아, 굉장히 당돌하게.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성령과 성신? 구약은 성신이고 신약은 성령입니다. 아, 충격을 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면 할 말이 없어. 본인은 직접 받았대. 뭐 하나님께 뭐 핸드폰을 했는지 해서 뭔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아버지와 부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무지하구나.
절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아, 교회를, 아, 어느 이제, 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고 난 뒤에 교회를 한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캐세드래. 아, 캐세드? 히브리어래요. 그래서 캐세드가 뭔 뜻인가? 그래서 무덤이란 뜻이야. 아, 참 큰일 났다. 저기는 살아있는 놈은 저가 무덤이 되겠구나. 속으로는. 아주 그렇게 충격 속에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말씀을 떠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한 10년 이상을 또 지내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한 10년 이상, 목사로서 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최종 결론 맺은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건, 그래서 내가 참, 예, 설교하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 사실 옛날에 한번 서초동에서 설교하다가 별로 인기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첫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적 자살이죠. 저는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기들이나 쭉 보면서 물질로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뭐 이름이 있는 분들, 이름이 없는 분들, 그냥 그 대형계부터 중소형계, 개척계 이르기까지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밝히라고 명도라고 주셨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첫 번째 가짐하고 다짐한 게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에 집착하지 말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아, 깜짝 놀랐죠. 이 성전은 40년 이상을 지었는데 무슨 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자랑합니다. 아, 이 성전의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40년 이상을 지었고 지금 46년 동안 지었던 이 화려한 성전, 와, 그냥 뭔가 그냥 휘황찬란한 그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고자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주님의 보시기에는 거기는 부정과 타락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저자는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더라.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민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민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특별한 모임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특별한 모임, 무엇인가 일이 있고 무엇인가 중요한 대소사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에클레시아, 민회를 열자,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뭘까? 특별한 목적이 뭘까?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불러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일곱게 만들었는데, 왜 건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 건물, 우리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가정에서 드리거나 혹은 목욕탕에서 드리거나 가게에서 드리거나 들에서 드리거나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아니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특히 392년에 테오도시오스 황제라는 분이 여기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난 뒤에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때부터 건물이 교회장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부터 성경 역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휘황찬란한데 그의 내면의 세계는 완전히 비어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자라온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시면 다는 거기에서 자라왔습니다. 1972년부터 그래도 한국교회 주름을 잡았던 그런 부흥 강사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참 옛날에는 와 진짜 그 목사님 전부 다 흉내낸다고. 아 그래서 축도 흉내낸다고. 그냥 뭐 지금 우리 저희 아직 그랬어요. 어우 막 그냥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흉내내자 하면서 막 그냥 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하다 이렇게 막 흉내도 내고 그래. 근데 생긴 몸이 이렇게 안 되나? 아무리 목에 힘을 해도 아 이거 놀고 있네 그렇지.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뭐랄까, 우리 뭐 카리스마 좋아하는데 나는 카리스마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나갈 뿐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건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가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사람 수에 몰아나지 말자.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부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부흥을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이 말을 했을 때가 기원전 7세기 말입니다. 7세기 말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었던 상태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언제 예루살렘을 침공할지 몰라 멸망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 타락의 일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직감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느꼈던 겁니다. 이러한 앞날의 그러한 불운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여기서 외치기를 여호와여, 그것은 영적인 불운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사실 예루살렘에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 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막 고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호와여 수년 내에 지금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바로 이런 사역의 길을 쭉 걸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자.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명 내걸고 말씀과 함께 가자. 결심하고 또 결심을 또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면서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 사실 편한 목회, 편한 어떻게 보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가면서 얼굴 내면서 이런 모습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명토라 그랬지, 진리를 밝히라 그랬지. 그러면 이 진리는 뭘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비함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길을 밝히는 길인데, 그 길은 뭘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룻기서 1장에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기서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떠났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지금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룡과 말륜 네 식구가 자기가 서전 삼골 있는 이 베들레헴 떡집이죠. 말씀의 집이죠. 이 말씀의 집을 지금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오늘 여기서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었더라. 굉장히 살기가 지금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붙들 왜 어려울까? 그것은 말씀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여기서 가시덤불 혹은 돌잡밭에 있는 비유를 주님께서 해설하시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을 때에 넘어지는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렇게 그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아는 만큼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탁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는 만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아는데 왜 들겠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는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반대의 말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믿을 때 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지금 휩쓸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소개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예일대 교수 있는 칼 세근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강의가 최고 그냥 인기 있는 강의고, 책을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그래?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했나? 그걸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웬걸 헛소리하고 있어. 왜 헛소리를 할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을 얘기하지 않고 유물론적인 관점, 공산주의 관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서 배팅을 한다면, 도박을 한다면 나는 영혼이 없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물질인 이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여기 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래 사람들 성경을 떠나게 만드는 거.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얘기하고 있고 영과 혼과 육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인기 있는 것은 영혼의 존재가 아니고 육신의 존재다. 이것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이렇게 또 인기 끄는 게 있어요. 오늘 막 전부 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아주 열방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또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여기서 유발 하바리 하라지라고 하는 좀 이름이 좀 특이한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사피엔스. 아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 그래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썼을까? 사서 또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웬걸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창조는 이것은 진화론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교수인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1900년가 몇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리차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사람의 그 책을 보면은 여기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 만들어진 신 기독교는 이것은 허구 속에서 나온 만들어진 거지 진짜 인격적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건 무식한 얘기다 한마디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나온 관념일 뿐이지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허구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BBC 방송을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아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들은 진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를 드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 이 우주는 우연히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아유 뭔가 끈앞으로 있기 때문이지 우주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여기서 돌아갈 뿐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사상 속에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떠날 때 비참한 모습을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여기서 말씀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어렵다고 사실 이 베들레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왕 시대 때 여기서 거기서 포도원을 지켰던 보아스는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전혀 딴판입니다. 조금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사기 280년 동안 사사기를 쭉 읽으면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말씀을 연구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더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었더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느냐 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은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모압은 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올까? 모압은 그 출발부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친상간에 출발했던 그러한 지방이 모압 지방이었고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지금 힘썼던 것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종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모압 지방이야.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는 물질을 쫓아가는 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게 모압이 됐든 암몬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가고 싶은 대로 여기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모압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 그릿 요시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그릿 요시를 신약에 와서 가로시입니다. 그 출신이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팔아먹었고 돈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가롯 유다의 출신이 모압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구약엔 그릿 요 신약에서는 가로시입니다. 지금 엘리멜렉 이 가정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모압 쪽으로 가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죠. 별의별 일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물의 세월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신문, 기독교 연합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보면은 거의 3년인가 5년 안에 거의 70%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목회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포기하랍니다. 분명히 뭔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가 봅니다. 그때 한 깨달음이 옵니다. 너 목회는 지금까지 네가 하려고 그랬잖아. 하나, 왜 목회를 네가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의심하고 지금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이 목회 현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이끌린 바 되어서 그냥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아멘.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이 목회 현장을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도 몰아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때로는 괴롭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이게 전도자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너무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거의 밤 11시, 12시면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한 몇 년 동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뭐라고 여기서 뭐 이 주의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많고 많은데 그러나 그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어 맡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바로 흥한 자요. 아멘. 실패한 자 같으나 우리가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 주신 것, 이 목회의 현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볼지 모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그래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들고 여기서 끝까지 간다면 바로 여기서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는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결심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난 결과 엘리멜렉의 가정은 10년 만에 총상 과부 3명만 단결이 남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이게 기병과 말병 자기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10년의 기간에 또 터울을 줬어. 무슨 터울을 줬을까? 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기서처럼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저 말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두 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여기서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다시 돌아가리라.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잘 알잖아요. 다시 돌아가리라. 그저 품꾼의 하나만 써주셨어. 하나님 그냥 아들이란 그 칭함 자체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기룡과 말류는 완전히 이것은 사실은 10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여기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단어적으로 한번 영어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영어
무엇이란 말을 하죠? WASH 뭘까요? 세수하다, 세탁하다, wash, W-A-S-H. 아, 세수하다. 아, 그래. 아, wash your face. 어유, 그럼 네 얼굴 좀 세수 좀 해. wash you. 그냥 뭐, 어? laundry 하면 너 세탁 좀 해라. wash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wash.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말씀 속에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wash에 대해서 up, up. wash, up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망하다,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wash, 찢는 것과 상관없이 떴어. 누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만료는 여기 자기 영혼이 씻는 것과 상관없이 저주받은 땅, 모압 땅에서 지금 세 사람은 여기서 지금 완전히 wash up, 망해버렸어. 실패했어. 굉장히 이것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망치다, 파국을 만다. 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가룟유다, 아까 가룟유다 얘기했지만 씻지를 못했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유다에 대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가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얘기했건만 그런 눈이 감겨져서 그 물질의 눈이어서 끝까지 여기서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파국을 맞습니다. 오늘날 이런 워시업 씻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비참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로는 완전히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모압 땅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서 죽었더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어를 한번 해봅니다. wash out. 다 같이 시작. wash out. 여러분 out 하면 뭐예요? 네. 그래서 파울된 거죠. 나간 거죠. 탈락된 거죠. 아, 꽝 됐어. wash out이 됐어. wash에서 out이 됐는데 오늘 누가? 오르바가. 오늘 보면 오르바는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 입 맞추고 떠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그들의 신들에게로 갔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아, 디모데 전서 후서는 AD 63년경에 지어진 이렇게 쓴 그런 편지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 사도, 노년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추억을 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라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웃됐어. 아, 세상에 이게 잘 따라오다가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웃이 됐어.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보면 알지만 전도를 하면 실족당한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전도해보면 뭐 때문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디 교회 갔더니 뭐뭐뭐 이렇게 되고 뭐 그냥 목사 흉그랑 그냥 막 잘도 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더라도 여러분들 또 흉, 또 흠을 또 껴. 뭐 우리가 뭐 다 똑같아. 어차피 이것을 수근수근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수근수근이야. 이게 못 견디나 봐 이게. 아주 그 저기 입이 못 견디나 봐. 그래서 그 실족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웃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인간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사도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무슨 인간이 필요하며 무슨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면 됩니다. 아멘.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옆에서 뭐 그냥 뭐 난리 부르스가 되는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표대를 통해서 아멘.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오르가는 씻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씻는 것에서 벗어났어.
씻어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에겐 희망적인 그런 놀라운 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워시, 그 다음에 인,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워시 인. 인, 들어갔어. 아, 영혼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모든 때를 벗기기 위해서, 새로 완치기 위해서 워시 인,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물고기 두 마리하고 오리떡 다섯 개랑 베풀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화와 같은 소원에 힘입어갖고 드디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시죠. 이제 이거야 지금. 아, 대통령 선거 아, 찍어들 테니까. 와, 이거 왜냐면은 그냥 나와. 아, 이거 좀 오늘날 모든 게 경제야, 그냥 경제. 경제 때문에 그냥 정권이 무너지고, 응? 뭐 한 사람이 그냥 전부 다 막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또 돈 문제는 말이야. 근데 이 경제 문제가 이 당시 고대 즉 예수님 복음서 당시에는 경제 문제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 그냥 나오네. 이보다 이 노다지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너희들이 온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아, 이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이 큰 충격이었나 봐. 그들에게서는. 아, 내 스스로 왔는데. 아, 내 판단대로 왔는데. 아, 무슨 여기서 신앙에 있어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는 건가의 그런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인본주의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인간 중심주의는 항상 여기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어느 상태든 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래서 아, 그 말 듣고 다 떠납니다. 아, 예수님이 굉장히 소홀하셨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제자들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 너희도 떠날래? 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만을 잡아야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이 루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워시 1이 되었어요. 워시 1이 돼가지고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16절에 보면은 돌아가라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 가족과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나의 모든 것을 반대로 떠난다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은 나는 여기서 나오미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서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모압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 우상이 아니고 참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무슨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850명의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대의 일로 여기서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 오늘 루스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베들레헴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참된 하나님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로 참된 하나님이구나. 참된 나의 구세주구나.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호메트하고 전혀 달라요. 마호메트가 섬기는 알라하고 전혀 달라. 이건 완전히 이 마호메트는 저기 이게 마누라가 13명이고 제일 어린 마누라가 여기서 9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변태수용자고 그래. 그런데 혼자 막 그래서 희한해. 그래서 아주 그냥 그가 섬기는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감정이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돼. 그래서 여기서 마호메트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기독교는 다 죽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여기서 코란경, 수라라고 하는 코란경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알라는 마호메트의 그런 신은 감정이 없어. 느낌이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있는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가슴 아파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 가슴 아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다. 엔도 시작부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여기서 한 배교하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신부의 배교 사건을 보고서 그 후배의 신부가 와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괴로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다 생략하고 마지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얘야, 괴로워하지 말라. 마지막 여기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밟지 않으면은 여기서 성도들이 죽고, 밟으면은 그냥 산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음성을 들려옵니다. 예, 밟고 지나가거라. 나는 지금까지도 밟혔단다. 사람들이 나를 충대했고, 나를 밟았고, 나를 짓눌렀고, 나는 지금까지 이래왔단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몸소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우리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멀찍이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워시 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워시드, 이전 동사에서는 완전히 깨끗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가 아니냐? 아, 기쁨이란 뜻이죠. 말 뜻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해라. 쓰다. 쓰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왜 잃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연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요, 관념의 하나님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뵙겠나이다.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연단, 특히 목회자를,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체험화해야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는 겁니다. 어떤 모든 이런 세상에 어떤 세파가 있더라도 이런 깨끗이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아멘.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디서 좀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초한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가신학교처럼 했는지 힘차게 막 설교를 합니다. 연로하신 스포츠 목사님이 대설교가 하고 부흥사에서는 스포츠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아서 예배가 마치고 나자 그 젊은 전도사가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젊은 전도사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뺏겼는데요. 목사님이 워낙 이제 유명한 설교집도 나오고, 오늘날 말하고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다 뺏겼는데요. 몸들 빠른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설교는 나를 떠났을 때는 이제 내 거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여기서 아주 여기서 강력하게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신학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린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 이성의 시대는 머리의 문제가 너무 앞서 있어. 그래서 가슴이 없어.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설교 중에서 사랑이 식어가며 무정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리는 발달이 됐는데 가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구령의 열정,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자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